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신기루 뭐야? 대장군. 어? 대장군 스택 바로 쌓을 수 있겠는데? 크립 라운드에서도 대장군 스택이 쌓입니다. 참고로 리롤 한번 칠게요. 다 마음에 안 드네요. 대장간? 대장군에다가 잘 어울리는 거, 징수총 다해야 한번 가볼까? 징수총 다해야 진지하게 한번 땡겨보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네한테 주고 쓰다가 갈아타는 거지. 징수총 구인수 대천다, 이렇게 가자. 1원 터트린 게 아니야. 나 어디야? 나는 징수총을 1원이라도 좀 턴마다 터트려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1원만 터트려도 난 만족. 어? 나서스 붙었네? 이거는 뭐 당연히 레벨업하고 나서스 올리는 게 낫겠죠. 아, 이게 여기서 진짜 좋은 거는 이기면서 징수총 1원을 갖고 와, 그러면서 이즈리얼을 팔고 20원 이자를 보는 건데, 아 이거 1원만 딱 먹으면서 이기면 안 될까? 그럼 어떻게 좀 해줘라. 아니, 전판에도 지금 0.6% 확률이 3번 터진 거잖아요, 방금 전판에도. 그럼 확률이 0.216이란 말이에요. 21.6%의 확률을 뚫은 거야, 방금 전에도. 내가 이게 40% 확률 터지는 건데 안 터지는 건 60% 확률이니까 그게 3번을 곱하면은 21.6%의 확률이거든요? 근데 그걸 뚫은 거야 나는. 아유, 이번에는 징수총 자체가 안 터졌다. 막타를 못 쳤네. 아, 이거 니달리한테 죽는 그림인데 이거? 아씨, 이거 죽었다 요네. 아, 진짜 요네야. 아, 진짜 징수총 더럽게 못 터트리네. 일단은 구인수부터 하나 만듭시다. 자, 일단은 구인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원템은 끝났고, 요네야 운 좀 터트려봐. 그냥 운이 안 좋아 얘는 그냥. 아씨, 이기겠는데? 아니, 네 번을 4킬을 했는데 1원을 안 줘. 어? 대천사 됐다. 아유 좋네. 태무는 괜찮네. 아니 근데 나 대장군인데, 아니 왜 구인수 대천사를 갈라고 했지 내가? 대장군이 이게 주문력을 올려줘가지고 어디갔어? 어, 주문력을 올려주면은 사실 보건부대가 더 좋거든요? 아니 근데 이미 늦었어. 대천사 가야돼. 딴 데 빼기도 좀 뭐하고. 어, 후반 전문가 좋다. 나이스. 가고일 주고 쓰자? 어우씨, 세주안이 삼성 붙었네 여기. 아, 그걸 왜 내가 만나. 아니 그냥 감상하듯이, 어, 세주안이 삼성 붙었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왜 내가 만나고 있어, 세주안이 삼성을. 그렇지. 아, 드디어 터뜨렸네. 이즈리얼 좀 보내줘. 이즈리얼 보내줘. 이즈리얼 보내줘. 보내! 그렇지. 아이고 이원, 웬일이니 니가. 어? 네 번을 터뜨려도 돈 못 뽑아오더니 웬일로 2원을 두 번 터뜨려서 2원을 갖고 왔대? 감사합니다. 어, 세주안이 너무 센데 지금? 투호자 이즈리얼 덱 까고 있죠 여기는 딱 봐도. 레벨업 치고 기병대 하나 더 받아줄게요. 웬만하면 8신기루 보고 싶어가지고 망토랑 뒤집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루 하나 먹고 싶은데. 어, 여기 세 보인다 야. 이성이 되게 많네. 아, 요네 너무 삥도네. 이거 좀 배치 좀 바꿔야겠다. 요네가 너무 삥도라서 간다. 어, 요네 웬일이야. 어, 징수총 웬일로 정신 차려가지고 일을 잘하네요. 웬일로 정신 차렸네. 오, 웬일이야. 다시 돌아왔구나. 그럼 그렇지 니가. 어? 오? 어? 아, 정신 차렸는데? 아, 다이아가. 아니, 아니 6레벨에 다이아가 나와버린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다이아 써야죠. 이거 대장군 스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거 기병대를, 아니 저 뭐야, 어, 기병대를 빼고 공속도 늘려줄 겸 트위치로 잠깐 스태틱 셔틀 합시다. 마방값 셔틀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여기 2등이다. 근데 너는 다이아한테 좀 당해야겠다. 다이아가 여기서 쓱 거주면은 쓱, 네, 1킬도 못해요. 어, 쓱 거주면 1킬도 못합니다. 어, 근데 이거 지금 구인수랑 대천사로 점점 세지는 중. 쓱
와우. 잠깐만 잭스, 발라붙지 마. 발라붙지 마. 쓱. 오케이. 3원. 3원 벌어 왔어요. 다이아 나이스. 아우 좋은데? 야 이거 둘 다 그냥 팔고 레벨업 그냥 빨리 쳐 버리자. 7레벨. 아 바드가. 아니. 아니 바드가.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미쳤네. 아니 운이 왜 이렇게 좋지? 바드 한번 묶어 놓고. 와. 아 뒤집게. 야 망토만 먹으면 신기루 8신기루 돼. 야 아니 뭐야. 어 누누. 누누 좋아요. 이거는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완품 아이템을 하나 먹을게요. 아니 성배까지.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은데. 요네 어떻게 한 마리 나오면 안 되나? 아 이게 요네가 안 나오네. 기병대 받는 게 낫겠다. 그냥 기병대 받아줄게. 앞라인이 더 중요해 보여 트위치보다. 자, 다이아 지금 대장군 풀스택 쌓였고요. 됐어. 아니 다이아 이송이. 아니 왜 이렇게 운이 좋냐. 아니 그냥 8레벨에 왔을 뿐인데 그냥 다이아 이송이 그냥 자연빵으로 그냥 리롤 치지도 않고 붙어버렸네. 아니 그리고 요네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구렙 가면은 확률 더 떨어지는데 바드가 지금 확률 조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좀 곤란한데. 그리고 일단 육신기루 받았습니다. 육신기루. 그리고 이게 신기루가 이게 주문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바드 같은 경우는 주문력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 스킬을 맞은 애들이 받는 피해량 그게 늘어나거든요. 보시면은 피해량 29% 증가한다고 보이시죠? 원래 15%였는데 성배랑 이거 딱 이렇게 29% 해가지고 신기루랑 성배 해가지고 지금 29%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두 배가 뛰었죠. 193% 주문력. 어, 헤카림으로 쓰자. 여기 아 이거 데캡을 만들었구나. 아까 지팡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모렐로가 아니고 데캡을 만들었네요. 여기는 이렇게 바드 묶어놓고 아야 쓱. 아 돈을 안 주네. 까비. 그렇지 돈 주고 돈. 아 돈. 오케이 2원. 2원 정도면 만족. 여기서 뭐 초밥에서 아니 용에서 뭐 굳이 뭐 리롤 쳐서 찾을 거 없거든요. 그냥 적당히 좋은 거 있으면 바로 먹을게요. 어 적당히 좋지가 않네요. 예 적당히 좋지가 않네요. 어 지크까지. 어 이거 적당히 좋은데요. 이걸로 갈게요. 적당히 좋다 이거는. 아 잠깐만 지크를 못 주네. 바드가 풀템이라서. 야 이거 레벨업 치자. 후반 전문가 받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렐 니가 지크 들고 있어봐. 정손 야소 하나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피읍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손 야소 지금 하나 생각 중인데 일단은 렐 저거 갈라줄 거니까 이거 얘한테 줄게요 템. 요네 하나만 주세요. 요네 하나만. 바드 한번 갈랄게요. 아니 이거 요네를 저거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요네를 저거 진짜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곤란한데. 채택 일단 얘 줘봐. 아니 요네 하나만 주세요 제발. 나 이제 좀 위험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요네 한 마리만 제발. 아니 야소는 나왔어. 야 요네 한 마리만 어떻게 안 될까? 요네 한 마리만 주면 안 될까? 진짜 진지하게 제발. 어씨 큰일났네. 큰일났는데 이거. 바드 스태틱 주자. 혹시나 버프템 하나 더 나올까봐 바드한테 이거 한 칸 아껴놓으려 그랬는데 그냥 바드 줍시다. 어이씨 요네야 제발. 초밥집에서 요네 있으면 그냥 요네를 먹어버릴까. 초밥집에 요네 있으면 그냥 요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2원 뽑아온 거 좋아요. 이게 바드가 스킬을 지금 턴마다 두 번씩 굴려 2%씩 떨어져. 어 다이아 6마리 뭐야. 아 제발 요네 한 마리만 주세요 제발요. 요 아 제발요. 요 어 큰일났다 야. 요 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이아 3마리 남았지. 어, 21%까지 올라갔네 오크 확률이. 아니 오크 확률이 아니고 사쿠 확률을 봐야지. 35%까지 올라갔네요. 오 나이스. 요네 뜨냐. 오케이 소품을 바꿨네요. 어묵에다가 지금 대장군까지 들어갔고 원탱인데 가고일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헤카림이 지금 혼자 앞라인에 서있는데도 이렇게
전투 시작한 지 15초나 됐는데도 죽어요. 네, 15초나 되면 죽어야죠, 원탱인데. 아이고. 터트려줘, 징수총. 아이고, 징수총 이거라도. 아이고. 톡톡 들어가시고요. 어, 한 명 남았다. 거학 피바라기? 태블망 누누 주고 거학 피바라기 야소 주면 되겠다. 어, 템 괜찮네요. 거학 피바라기는 야소한테 주겠습니다. 어, 누누 이성 붙었다. 나이스. 야소한테 이거 템 다 주고. 시오유 이성 붙었어? 지겠는데? 다이아 두 마리만 찾으면 된다. 야, 다이아 다음 턴에 이거 피 30이라서 안 죽고 다음 턴에 딱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뭐 그거죠. 시오유 사이펜덱 그거죠. 여기도 후반 전문가 먹었구나. 여기가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네요. 전투 끝나고 다이아 두 마리 정도는 솔직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바드를 7렙 때부터 7렙 하자마자 나와가지고 언제부터 지금 바드로 확률 조작을 들어갔는데. 어? 어, 다이아 진짜 세다. 근데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리롤 들어갑니다. 자, 두 마리만. 다이아 두 마리만. 한 마리만. 아이고! 아이, 저런. 아니, 여기 잭스 삼성 방금 띄웠는데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잭스 삼성 이거 지겠는데? 아이, 지겠는데요, 이거? 저런. 야, 삼성 다이아 쓱. 아, 이게 킬을 못 내냐? 아씨. 이게 킬을 못 내네? 딱 쓱 하고 돈으로 바뀌는 거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 나오면 톡톡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6레벨에 뽑은 다에아에다가 징수총을 줘서 마구마구 돈을 뽑고 7레벨에 바드로다가 확률 조작을 해서 결국에 삼성 다에아까지 징수총 들어간 삼성 다에아 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